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국민권익위를 향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권익위를 항의 방문하고 권익위가 건희 권익위로 전락했다며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권익위는 원래 신고 의무가 없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가며 야당의 공세에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정태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권익위원회를 건희권익위원회라고 비꼬았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했더니 공공연하게 뇌물받을 방법을 온 국민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권익위원회는 용산 대통령 부부의 민원을 해결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만 더 키워주고 있습니다. 권익위를 직접 찾아 항의서한도 전달했습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사건 처리 과정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정 시한을 넘겨서 6개월 지난 뒤에 이게 갑자기 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권익위는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배우자의 금품 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고 있다면 대통령 기록물로 자동 지정돼 의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조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